안녕하세요, 구다발입니다. 지금부터 10월 24일 목요일 게임 중계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다양한 게임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다면은 구다발88@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 구다비즘으로 주시를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의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소식은 DCG 게임의 기사로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급성장했고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은 조금씩 더뎌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다양한 수치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하나인데 둘 다 지금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게임이 더욱더 대중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경우 그 특성이 더 강할 텐데 스마트폰의 보급화를 통해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조금씩 날 때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지루할 수 있는 재미없을 수 있는 시간들을 즐거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임을 통해서 즐거움을 채워나가기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게임이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저의 자의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하나 흥미로운 것은 출처가 2013 대한민국 게임 백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사이트인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 한국 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실에서 출판하고 있는 책입니다. 현재 국내 산업 동향, 국내 게임 시장 동향, 문화 동향, 국내외 e스포츠, 게임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겐 거의 필독서처럼 보여지는데 108,000원, 그것도 10% 할인이 이루어져서 108,000원이고 안 그런 경우에 12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 50,000원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구매를 해볼까라는 생각이라도 들 텐데 108,000원이면 저로서는 도저히 못 살 텐데 뭐 이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딱 봐도 이것은 게임 종사자분들, 산업에 직접 이제 관련이 계신 관련자분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예,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 이런 식으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출처 하나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디스트로이드의 기사로서 또한 빠르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무료 게임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제목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출처를 확인해 봤는데 아리랑 뉴스를 통해서 북한이 멜웨어를 무료 게임으로 포장해 가지고 남한에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디도스 공격 같은 거를 가능하도록 하는 예 이런 뭐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약간 이상한 것은 이제 22일 날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매체에서 이에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검색을 잘못한 건지 며칠 지났다고 해서 이미 파묻힌 건지 몰라도 다루고 있는 매체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어떤 소식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찾지 못했고 예, 아마 제가 검색을 잘못한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곳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네, 해석이 가능한 이상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그래서 뭐 이걸 여러분에 보여드린 이유는 뭐 이런 일이 있으니 무료 게임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다운받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조심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가져왔고요. 해외에서 국내 관련 소식 특히 게임만 다루는 상황에서 관련 소식들을 다 보게 될 때마다 예, 호기심을 가지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또한 약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WCCF Tech라는 매체에서 올린 기사로 GTA 5 PC판이 지금 유출이 된 듯한데 자신들이 확인을 해보니 이게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게임을 설치하고 있는 듯한 화면인데 실제 같죠? 근데 약 18GB에 유포가 되고 있고요. 토렌트를 통해서 유포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시드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다운받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약 수천 명이 이미 이 게임을 다운받아서 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기사 자체는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진
지만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일단 GTA 5 PC판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복제를 했을 때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면은 이제 불법 복제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합당한 그냥 처벌을 받는 거라고 보고 쌤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어 제낄 수 있는 것일지 아니면은 바이러스 유포 라는 것은 불법 복제를 이용하는 것과 약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건 좀 아니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건 것은 무조건 바이러스 유포는 되어서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바라봐야 될지 뭐 등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불법 복제를 이용하실 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GTA5라는 타이틀 또한 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만큼 이런 유포되고 있는 버전을 확인하신다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한 불법 복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Crazy Viking Studios가 개발해낸 Vogar the Viking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GOG Steam에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잘 만든 게임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 무슨 게임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잠깐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머리 뒤편에 지금 심어두고 있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뭐 어떻게 확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몰가를 즐기고 계신 분들 중에서 4%만이 직접 게임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GTA 5 나오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 유출되었다고 구매 불법 복제하는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완전히 좀 과장이고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예, 훌륭한 게임이 재밌을 수 있는 게임 제가 플레이를 하진 못했지만 다른 분들의 평가상 좋은 게임이고 재밌는 게임이고 그것이 불법 복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 직접 만들어내신 분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언제든지 볼 때마다 항상 슬픈 것이고 이전에도 게임 중개소를 하기 전이었던 것 같진 않은데 The Game Tycoon이라고 하는 게임 또한 10%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불법 복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네. 이 게임을 언젠가 구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전에 불법 복제를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능해지면은 비록 지금 와서 플레이하지 않을 것인데도 무조건 제가 웬만해선 구매를 지금 늦었지만은 하려고 하고 있고 저의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되갚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 잘못을 인식하고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인 만큼 저로서는 최소 개인적으로는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언젠간 구매해야 되겠지 해서 지금 돈이 생기는 대로 다음 구매 게임은 볼갈입니다. 언젠간 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게임인데 이런 소식을 들리고 있으니 응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구매를 하고 싶고 반발 심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분명 잘못된 것이고 구매를 하고 싶네요. 특히 이 소식과 관련된 댓글, 이 소식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매체에서 달리고 있는 댓글이나 이 트위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잘못됐다 구매를 해주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게임의 즐거움 하나만을 놓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어떨 때는 그 게임 주변의 여건들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미 좋은 게임이라고 평가가 받고 있는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4%만이 이제는 게임을 구매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이 참 이상하게 나왔는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좋은 게임이란 얘기를 듣고 불법 복제로 이제 받을 수 그 불법 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론을 지금 이 순간 이 기사를 읽은 지 약 10분 만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얘기이지만은 예, 많은 분들이 한번 이 게임 분명 흥미로운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4%만이 정식 구매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소식은
일본어로 뭐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출처를 언급할 순 없는데요. 디스트럭토이드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 디지 그 포켓몬이 PC판으로 나온 정식으로 PC판이 나온 적이 없죠. 다 에뮬레이터 같은 식으로만 나와서 PC 채널인 저 제가 다룰 만한 소식은 아니면서도 포켓몬이라는 프랜차이즈에 그치지 않고 PC 그러니까 게임으로서의 위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개발사, 그러니까 다이렉터, 그러니까 포켓몬과 관련돼서 직접 이제 제작자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포켓몬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위치에 있으신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얘기로 포켓몬을 DLC로 판매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포켓몬을 게임으로 돈을 주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만큼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는 것인 만큼 뭐 돈으로 판매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포켓몬만큼이나 DLC를 판매하기가 그러니까 포켓몬을 직접 DLC로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합한 돈을 받기에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글쎄요, 과연 지금 포켓몬이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 프랜차이즈가 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인가? 라는 상황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리곤의 기사로서 스탠리 패러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많은 분들 또한 이제 좋은 게임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임인데요. 게임 속에 지금 좀 인종 차별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게 사진이 이건데요. 게임 속에서 선택과 관련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교육용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슬라이드가 이런 그림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인종차별적이 그 자신이 지금 불편하다 게임을 플레이하기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겼고요. 그래서 개발자에게 직접 이제는 메일을 통해서 이런 것은 좀 나에게 있어서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발자는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은 분명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니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동의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이 상황, 이 소식 하나를 통해서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할 텐데요. 개발사는 어디까지 창작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이 사회의 그 시각을 고려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깊은 얘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그거 하나만 이제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깊죠. 할수 있는 얘기가 엄청 많은 만큼 지금 댓글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유용할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이 기사에 직접 그 불만을 표시했던 이 기사에 나온 그 관련자 분이 또 댓글을 달면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러니까 왜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달라고 개발자에게 어떻게 보냈는지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게임 자체는 분명 이제 훌륭한 게임이고 좋은 게임인데 이것을 분명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이제 반론을 제시하고 있죠. 이제는 이거는 분명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는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또 비판하고 있는 그런 걸로도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종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소식은 사실상 끝이 났고, 바로 이제 게임 관련 나올 만한 흥미를 가져볼 만한 게임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말이 참잘안 나오네요.
왜 그런지 너무 늦게 지금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말이 어색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22일날부터 해가지고 Saints Row 4 도미네트릭스가 DLC가 나왔습니다. 공식 트레일러 한번 살펴볼 텐데요. What exactly is Enter the Dominatrix? Oh man, are we really digging that up? Worst idea we've ever had. 지금 개발자 게임 자체가 인터뷰식으로 진행되면서 이 DLC가 원래 THQ에서 개발될 동안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는 게임 내 인물들이 직접 이제는 뭐 가령 영화 배우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예, Saints Row 4 다시 한번 또 미쳐가는 DLC, 그러니까 DLC를 통해서 또 한번 미쳐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약간 후순위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 원작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은 타이탄폴이 정식 출시 날짜를 개봉이 아니라 정식 출시 날짜를 정했는데요. 내년 3월 11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함께 나온 트레일러 확인해 볼 텐데 이미 E3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영상, 게임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테지만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더 심도 있게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탄 4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타이탄이라는 게 특별히 더 강하지 않은 게 그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일반 플레이 1대1로 싸웠을 때 타이탄 유저가 약간 일반 그 타이탄을 타지 않는 사람이 잘만 한다면은 충분히 타이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만큼 타이탄은 그냥 다른 병종이라는 의미로서만 있지 특별히 더 강하다. 타이탄 탔다고 해서 일반 보병 막 수십 명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내그 그런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그것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올바른 선택인 것 같고 어떤 최종 병기라는 느낌이 아니죠. 어떤 최종 병기가 아니라 그냥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작동하는 병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클래스. 예, 클래스가 적절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스타 시티즌이 광고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새롭게 이제 출시된 비행기 홀넷 F7C인데요. 광고 형식으로 지금 내놨죠. 정말 웃긴 거는 저는 지금까지 차량,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취향이 아닌, 취향이라는 것조차가 아니라, 무슨 차가 무슨 차인지, 뭐, 제조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조차 모를 정도로 차량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이 스타 시리즈의 광고 영상들을 보고 있자니, 아, 다른 분들이 차를 뭐 사야 되겠다. 무슨 차가 멋져 보인다. 라는 그 감정이 이런 거겠구나. 라는. 예. 근데 지금 왜 이게 크게 했을 때 가끔씩 영상이 맛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크라이엔진 3를 통한 인게임 엔진이죠.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공개됐던 영상을 통해서 똑같은 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 아, 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스타 시티즌이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우주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게임은 제가 말로 설명을 도저히 해드릴 수 없는 거고요. 시인을 보냈다. 그들은 시인을 보냈는데 과학자들이나 역사가들, 뭐 정치인들은 도착하지 않았다. 오래전에 죽어버렸던 문명, 세계의 세계 속에 있던 문명들로 가가지고 그 죽어버렸던 자들에 대한 얘기를 당신이 이제 써야 된다. 그들의 기원이나 존재에 대해서 쓰고 잊혀졌던 세계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말들이 그 세계를 유지할 거다. 일리귀, 예, 죽은 세계를 위한 발음이 도저히 이상한데 지금 게임 플레이가 나와 있지 않아서 티저 영상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 설정이 굉장히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 마음을 사로잡는 오래전에 죽어버렸던 세 종류의 세계 속에 있던 죽어버린 문명에 대해서 시인으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죠. 이런 설정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아이유브즈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할 텐데 일반적인 RTS 게임으로처럼 플레이하면 안 된다. 가장 빠르게 전투를 진행해야 되고 일단 맵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멈췄네. 왜 이러지? 유튜브가 오늘? 일단 지금 타원형, 그러니까 튜브 형태로 맵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RTS인데 근데 실제로 RTS라고 지금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반은 RTS고 반은 그 God 게임으로 개발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iUbs라고 하는 것은 자신 그 AI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무조건 행동을 하게 돼 있고요. 알아서 먹고 알아서 이제 재생산하고 알아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이런 애들인데 당신은 어떤 걸 만들지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만들지 명령 내리면 그것을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체로 따를 테고 그래서 만들어 나가면서 애들은 알아서 번식하면서 많아지는 건데 이런 이 상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서로 싸움을 벌이게 만드는 유튜브가 참 오늘 영상이 참 안 좋은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 100배까지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있는데 낮 시간 동안에는 막 건설하고 애들 이제는 밥 먹고 건설하고 번식하고 밥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다가 이제 밤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게 100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은 약 30초면은 이 낮과 밤이 약 30초였나? 낮과 밤이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게 정식으로 베타조차 그 오픈 베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알파나 베타 버전이 플레이 가능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플레이 가능한 방법은 없지만은 관심 가져볼 만한 굉장히 독특한 게임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애들이 죽었을 때 무슨 특수한 건물 묘지 같은 걸 건설해 놓으면 좀비로 부활해가지고 적들과 또 싸움을 벌이기도 한다고 하니 지금 이게 100배의 속도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저 또한 이 게임의 컨셉을 아직 제대로 잡지 못했고 실제로 플레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플레이가 가능해지면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기회를 잡으려고 할 텐데 굉장히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스팀을 통해서 지금 출시 예정인 지금 날짜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베네시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타운즈 드워프 포트리스 원래 두어 포트리스가 원작일 테니까 두어 포트리스, 타운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포트, DF 숫자 그런 게임들과 또 연동이 되는 마을 그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일 텐데요.
일단 흥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농장 수확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오늘 정말 왜 이런지. 항상 영상 밑에 제가 주소를 추가해 놓고 있는 만큼 한번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계속 살펴보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예, 끝이 났네요. 어차피 할인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다이렉트 G 여러분에게 국내에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디지털 유통 서비스 말이 참 예, 서비스 이제 열렸죠. 그래서 이제부터 할인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다이렉트 G 런칭 이벤트라고 해서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일간 50%에서 75%까지 세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특히 2K 타이틀 할인에 집중하고 있는 듯 한데요. 첫 번째 지금 공개된 게임이 바이오쇼크 인피니트입니다. 약 66% 할인되면서 11,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한번 기회를 잡아볼만 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예, 왜 99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이 있을까 했는데 그 당시에 이벤트 창이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확인을 못했었지만은 그 예, 런칭 이벤트였군요. 런칭 이벤트였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할인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약간 어디 갔지? 예, 지금 게임 타이틀 딱 들어가면은 원래 이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항목들 장르를 구분할 수 있게 나왔고요. 다시 또 제가 한번 언급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얘기하자면은 인기 타이틀, 약간 주간 인기 판매, 주간 게임 판매 순위 이런 것 또한 좋고요. 할인이라는 것 또한 이제 함께 부착해가지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예, 긍정적인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플레이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구매를 하고 어쨌든 그런 예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그 다음 GOG의 경우 새롭게 지금 출시된 트리플 타운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딱 봐도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되었던 게임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도대체 뭐 하는... 네, 뭐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었을 테고 지금 봤을 때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그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네요. 다만 게임 플레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무슨 퍼즐 게임 같으면서도 뭘 막 만들어 나가는 예,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트리플 타운 게이머스 게이트로 넘어와서는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던 할인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깊게 들어가 볼 만한 것은 없고 스팀으로 이제 넘어와서 마칠 텐데 새롭게 출시된 작품이 두 가지 있습니다. How to Survive랑 Space Engineer. 근데 Space Engineer는 게임 중계소를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안 좋은 것도 그 배경 개발자와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마지막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만큼 깊게 더 이상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How to Survive는 저도 한 번도 지금 직접 깊게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게임인지 살펴보죠. 505 게임에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뭘 만들었더라. 좀비 물을 마셔야 된다. 그 서바이벌 형식이 서바이벌 시스템이 여전히 있으면서 액션에도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스킬 시스템 거의 좀비 서바이벌 액션 핵앤슬래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핵앤슬래시라는 게 슈팅 게임에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트윈 스틱 슈터 두 개의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쏘고 조준하고 그런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또 하나의 좀비 게임이겠지 해가지고 더 이상 지금 한 번도 클릭해본 적이 없는데 출시를 기념으로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워낙 늦게 게임 중계소를 이어가다 보니까는 아캄 오리진스가 출시된 것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하! 아니구나. 지금 시네마틱 영상 CG로만 채워놓고 있나? 게임플레이는 다른 영상 스크린샷 게임 뭐 기존에 있던 아칸 시리즈를 이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출시가 된 것이고 이 이제 배트맨 시리즈가 뭐였지? 갑자기 원작이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아캄이었죠. 그냥 아캄 시티, 아캄 프리즌. 예, 프리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다루게 될 영상이나 매체들이 많을 테니 그것을 통해서 확인을 나중에 해봐야 되겠고, 할인으로 넘어오면은 You Are Being Hunted 라고 해서 이 서바이벌 게임이죠. 이 굉장히 독특한 영국 이 로봇들로부터 사냥되고 있는, 그래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사람 남으려고 하는 게임이었고, Gone Home 그 스토리텔링, 나레이션에 있어서 게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예, 그것이 지금 50% 할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근데 또 스토리 중심 게임이다 보니까 영어로 이루어져가지고 추천을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뭐지 이건 또? 또 신규 출시 또 됐네요. 디펜스 테크니컬 디바우벌 디지털네요. 네,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출판사인데. 타워 디펜스 게임인데. 디펜스 그리드랑 굉장히 비슷한데? 같은 개발사인가? 날씨랑 이 전장이 변화하는 시스템. 이거 디펜스 그리드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픽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개발사는 다른 건 확실한데, 디펜스 그리드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래픽을 더 발전시킨 상태에서. 물론 다른 다양한 추가된 메카닉도 있겠지만요. 디펜스 그리드만큼의 재미만 준다 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엔 충분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다양한 게임 소식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너무 저녁 늦게 제가 시작을 해서인진 몰라도 말이 정말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깔끔한 진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모습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 토요일 게임 중계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깔끔한 진행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